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커질수록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이버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사이버 전쟁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이나 워너크라이 사이버 공격을 뛰어넘는 미국 정부 해킹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더 강화할 수 있으며 공격 대상은 정교화된 역량으로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d look at this as North Korea really mapping the cyber battle space. A matter of time before we see North Korea trying to conduct influence operations beyond South Korea. 국제 금융망을 해킹해 거액을 탈취해온 북한 해커 조직을 집중 추적한 미국의 보안 업체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에만 중점을 두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자칫 소홀히 다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ain problem with Iran and North Korea are nuclear programs. Unless you make it your top priority, you really have little chance of deterrence. 전 국무부 당국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fact today is thousands and thousands of companies are paying the ransom, so it continues to be quite lucrative.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아직 중국과 러시아에 뒤지지만 조만간 국가의 중요 기밀 정보까지 빼낼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